해만, 내 학교 가야 되는데 백팩 추천 좀 해줘. 모르겠으면 그냥 근본을 매세요. 근본을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근본이 뭔데? 쉽잖아. 근본 is no space.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타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매년 백팩 컨텐츠를 다뤄왔었는데요. 그만큼 브랜드 종류도 많았고, 디자인 종류도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았던 게 바로 노 스페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인지도부터 디자인, 가격까지 다 밸런스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중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놀스페이스의 빅샷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무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면서 착용을 했을 때딱 밀착감이 있는 그런 안정감까지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에 구분 없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 잘 계승하면서 특히 개인적으로는 중고등학생 분들이 너무 활용하기 좋은 그런 백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화이트라벨 슈퍼팩 제품입니다. 왜 제가 특히 10대 분들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바로 디자인 때문인데요. 빅샷은 아무래도 가방 길이가 좀 길면서 등산화 가방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좀 거친 생각간 뭐 그런 느낌을 주는 뭐 그런 가방이라면 이 백팩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전체 입구부터 라운드 형태로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둥글둥글하면서 귀여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 컬러뿐만 아니라 포인트가 되는 크림 컬러 그 외에도 컬러적인 선택 범위가 넓다 보니까 확실히 데일리한 백팩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 정말 들고 다닐 게 많잖아요. 그만큼 수납 공간도 정말로 중요한데 우선 가방 밑단 너비가 넓어서 뭐 책이나 기타 다른 걸 넣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중고등학생들도 뭐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방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정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조 포켓도 정말 중요한데 사실 너무 많은 보조 포켓들은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디자인을 해치는 경우도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슈퍼팩은 보조 포켓도 잘 챙기면서 디자인 요소를 크게 해치지 않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보조 포켓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깊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사이드 포켓들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땐잘 보이지 않잖아요. 제 기준 왼쪽에 있는 사이드 포켓은 이렇게 길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공간도 충분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제 기준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포켓은 뭐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손을 넣어봤을 때도 손등 정도 들어갈 정도의 깊이감이기 때문에 뭐 큰 물건을 넣을 수는 있진 않지만 자주 꺼내는 그런 지갑이나 이런 것들 넣기에는 정말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또 이게 히든 포켓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인데 이렇게 밑에 부분에 공간을 만들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실내화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복 같은 거 넣어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 하나로도 충분히 정리를 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런 공간에 너무 입체감 있는 그런 제품들 넣었을 때는 가방 실루엣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보조 포켓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부피가 큰 건 넣기가 어렵겠지만 뭐 얇은 책이라든가 뭐 가제 같은 걸 별도로 좀 보관을 하고 싶 분들은 이 공간을 활용해서 넣어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 마스크를 좀 보관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여분의 마스크를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균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보관을 해두면 위생적으로도 괜찮고 좀 안정감 있게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겠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마스크를 이렇게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꽤 괜찮은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이드 포켓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물병 이런 거 넣어주면 괜찮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 미니 파우치가 있어서 이렇게 좀 키링 느낌으로 좀 포인트가 되는데 또 무선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넣어서 보관을 해도 꽤 괜찮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평범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무드를 해치지도 않으면서 보조 포켓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구성이 참 괜찮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팩이 가장 또 중요한 게 착용감이잖아요. 근데 우선 등판을 보시면 뭔가 입체감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방을 착용했을 때 좀 더 밀착감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좀 단단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도 좀 가벼운 수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잠깐 착용했을 때는 큰 차이를 못 줄 수 있지만 오래 가방을 메고 착용을 했을 때는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가방끈은 정말로 중요한데 우선 밑에 부분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뭔가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으면서 상단에는 넌슬립 원단을 사용을 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어깨에 착용을 했을 때 가방이 미끌리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방을 착용했을 때 가방이 흘러내리지도 않으면서 안정감 있게 착용이 가능하겠죠. 디자인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방 디자인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취향이니까요. 근데 착용감을 올리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들은 확실히 다른 가방 브랜드에 비해서 노스페이스가 신경을 더 많이 썼다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브랜드 자체가 전통이 있기도 하고 또 아웃도어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쓰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용감들은 확실히 다른 브랜드에서 큰 강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착용한 모습을 보시면 가방이 엄청 거대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복뿐만 아니라 뭐 캐주얼하게 코디를 할 때도 충분히 예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기가 이제 시작인데 아직까지도 백팩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가방도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깜빡했다. 구독하기.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심각해서 이제 학생분들이 좀 개학하는 것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좀 등교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백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확인하고 답변 남겨드릴 테니까 편하게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